네, 이번 시간은 폐색전증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트롬볼라이시스 혈전 용해술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제가 인디케이션과 컨트라인디케이션 반드시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일단은 바이탈이 안정할 때는 일단 이걸 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탈이 안정하더라도 RV 임팍션이 있는 경우는 이게 예후랑 직결되기 때문에 혈전을 뚫어줘야 된다라고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적응증을 다 말해버렸네요.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했을 경우, 그리고 심초음파를 해봤는데 심한 무심시 기능 부전이 있을 때, 저 이제 나머지는 조금 제가 이따가 설명드려볼게요. 자, 그랬을 때요, 보통 우리가 바이탈이 안정할 때는 트롬볼라이시스를 안 하고 2차적인 혈전이 추가적으로 쌓일 수 있는 걸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이유가 일단은요, 폐 경색 자체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바이탈이 안정하다고 했으면 폐경색 자체는 드물기 때문에 당장 혈전을 뚫어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폐는 듀얼 서플라이를 받고 있습니다. 블러드를요, 브론키알 쪽, 그쪽 기관지 동맥 쪽, 그리고 풀모너리 아터리 베인 이쪽을 통해서, 그쪽 두 가지를 통해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한쪽이 혈전에 의해서 막히더라도 다른 쪽이 있기 때문에 폐 자체, 임팍션 자체는 드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탈만 안정하다면 당장 뚫어줄 필요는 없고 예방이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이제 트롬볼라이티스에서는요, 유로카이네이즈, 이렇게 카이네이즈 있죠. 스트레프토카이네이즈, 또 TPA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약물만 보고도 아, 트롬볼라이티스를 쓰는 거구나라고 거꾸로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적응증에서 자, 이렇게 그죠. 이건 제가 설명드렸고, 매시브 엠볼리즘에다가 자, DVT 중에서도요, 익스텐시브 스테이지의 DVT라고 해서 우리가 정맥이 있으면요, 정맥도 점점 굵어지죠. 군입으로 갈수록. 그래서 비모랄 그리고 팝니티알, 자, 이렇게 올라갈수록 점점 두꺼워지고 여기 혈전을 막아버리게 되면 더 이제 정체가 심하게 되겠죠. 이 밑에는 다 쌓이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점점 그쵸 근입으로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고요. 이렇게 올라갈수록 보통 우리가 익스텐시브 스테이지 DVT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일리오피모랄 베인이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이제 근입에 해당하죠. 자, 요런 것들일 경우에는 결국 그쵸 심부전 이게 혈전이 DVT에서 심각하게 되면 그쵸, 결국 여기 방치하게 되면 괴사될 수 있어요. 이런 후유증 때문에 그쵸 빨리 뚫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결국 이렇게 DVT는 나중에 또 색전이 돼서 날아와서 폐혈관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도 역시나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트롬볼라시시스의 대표적인 인디케이션이고요. 그러면 무조건 할수 있느냐? 아닙니다. 금기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절대 금기증은 꼭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심근경색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자, 치료 자체가 환자의 위해를 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쵸, 절대 금기가 있는 환자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자, 시기와 무관하게 뇌출혈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안 됩니다. 트롬볼라이시스. 그리고 1년 내에 허혈성, 그러니까 임팍션 얘기하는 거죠. 허혈성 뇌졸중이라든지 기타 뇌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1년 내에 있었던 사람은 안 됩니다. 그리고 급성기 동안에는 그쵸, anytime,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라도 SVP가 180이 넘거나 또는 그쵸, 엔드월이니까요. 일단은 이완기, DVP가 110이 넘는, 그러니까 엄청난 고혈압일 경우도 안 됩니다. 대동맥 박리가 의심될 때도 안 되고요. 액티브한 블리딩 있을 때도 안 됩니다. 단, 월경은 제외된다. 자, 이렇게 그쵸, 내신에서 아마 이런 걸 꼬아서 낼 거예요. 자, 그래서 절대 금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결국 출혈 때문이죠. 혈전 용해술을 하다 보면 혈전을 녹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출혈을 그쵸, 더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출혈에 그쵸 뭔가 위험이 있는 경우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상내적 금기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베네핏과 리스크를 그쵸 레이쇼를 따져봐야 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쵸, 현재 항암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또 혈전 녹이는 약을 쓴다. 조금 위험하겠죠. 거기다가 2주 이내 이미 침습적 시술이나 그쵸 수술을 받았으니까 뭔가 이제 그쵸 상처 부위가 있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이미 알려진 출혈성 경향, 그쵸, 그런 질환들 있잖아요. 그리고 임신, 액티브한 얼서, 그리고 지금이야 잘 조절되고 있지만 예전에 심한 고혈압,
비슷하다 조금. 이게 다운그레이드 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안구 쪽에 출혈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CPR을 빨리 이제 못하고 좀 지연된 거죠, 많이. 10분 넘게 지연된 심폐소생술.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트롬볼라이시스가 아무래도 그쵸. 일단은 위험도가 그쵸. 더 높은지 이익이 더 높은지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한번 그쵸, 증례를 간단한 걸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62세 남성이 이틀 전부터 양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숨이 차서 응급실에 왔습니다. 3개월 전에 사고가 났었고 뇌출혈이 있었네요. 자, 만약에 이게 그쵸, 풀모너리 엠볼리즘이다. 보시면 여기 지금 혈전이 있거든요. 조금 제가 크게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약간 시커먼 거 보이시죠? 이런 게 지금 혈전인데 너무 그쵸, 해상도가 나쁘죠. 자, 어쨌든 우리가 그쵸, 체스트 CT를 찍어봤더니 왜냐면 이렇게 풀모너리 엠볼리즘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는 이렇게 바로 그쵸, 체스트 CT를 찍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쵸, 혈전이 발견됐으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당장의 바이탈이 지금 불안하죠. 그쵸, 혈압이 낮고 맥박이 빠르네요. 자, 그러면 트롬볼라이시스를 할수 있을까요? 왜냐면 바이탈이 불안정할 때 해줄 수 있다 말씀드렸죠. 바이탈이 대표적으로 불안하면 트롬볼라이시스 아니면 엠볼렉토미를 할수 있다라고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렸죠. 자, 그런데 3개월 전에 뇌출혈이 있었대요. 안 됩니다. 뇌출혈이 있었던 사람은 그렇죠. 어떤 기간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니까 바이탈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엠볼렉토미를 생각해 볼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엠볼렉토미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는 거고요. 이렇게 금기증이 중요합니다. 적응증이 되는 것 같아서 막상 할수 있는 게 아니라요. 금기증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이게 안 되니까 자선책으로 엠볼렉토미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아시겠죠? 자, 일단은 트롬볼라이시스 절대 금기, 적응증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